예, 이제 한번 이제 영어 이제 교재 한번 보시면서 이제 어떤 게 나올 건지 자, 여기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좀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 7페이지에 영어. 영어가 이제 이렇게 6개가 나올 건데 한 문제 정말 매년 나올 건데 영어가 설명이 틀린 것을 아니면 또 맞는 것만 찾아보세요.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박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먼저 8페이지에 이제 용어 6개. 자, 아래쪽에 모두 나올 거니까 한번 1번부터 중개. 자, 3요소가 보이는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오고, 거래하겠다는 사람도 오고, 왔다 갔다 해주는 정신없는 우리 개업도 있을 거입니다. 여기다가 말 붙이고, 저기다가 말 붙이고, 제발 깎아라 하면서 이제 깎아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보실까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그럼 뭐 3조 같은 거 절대 아예 문제 안낼 거니까 저거 빼버리고 중개대상물. 정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저 물건 가지고 와야 중개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올까요? 거래를 하겠다는 매도 매수인, 그리고 임대 임차인. 그 사람들의 권리 의무는 뭘까요? 민법에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거기도 정말 여러 문제가 나올 겁니다. 매매는 많이 중개하니까 두세 문제 나오고, 교환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의미가 있으니까 가끔씩은 하나가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임대차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실무 가보면 임대차를 더 많이 해 라고 해서 이제 임대차, 그리고 꼭 여기 빼버린다고 했습니다.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밖에 권리. 여기 이제 그 밖에 권리에다가 박스나 꼭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자, 해놓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 그거 보여야 되고 됩니다. 내가 왜또 밑줄을 그었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바로 그 밖에 권리. 요거 꼭 생각낸다. 저것들 꼭 빼먹는다고 합니다. 허전하네. 그러면 짧네. 그러면 뭐 빼먹었다. 고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쓰면은 이제 아주 몇줄 되니까 도저히 못 쓰겠다. 너무 많아서 게임다. 그러니까 물건 표현이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한 14개 나올 거고, 계약표는 10개 나올까 말까. 압도적으로 여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점유권 더럽게 어렵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 알선. 알선을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말 3요소 나왔네요. 중개 대상물, 그리고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요 셋이 바로 3요소. 그러니까 정말 중개사무소 안 보인다, 등록관청 안 보인다, 중개 포스도 아직은 없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뭐 일본의 중개 대상을 좀 이따가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제 여기다 이제 물건 채권 다 넣어가지고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매매관 임대차 기업번에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밖의 권리 여러 가지 물건들, 하여튼 물건 채권 다 배워, 다 중개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우리 판례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저당권, 요 저당권 설정은 금전 소비대차가 주된 행위입니다. 금전은 우리 중개대상물이 아니네. 네,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토지나 건물을 저당권 설정할 겁니다. 근데 토지 건물은 또 우리 물건이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개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상당히 이제 판례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올 건데, 하여튼 저당권 설정도 중개에 해당한다. 근데 시험 문제 가보면 또 저당권 설정은 중개 아니다, 이다. 저기 끝에 이제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라고 결론 내리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판례 중에는 요놈이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9페이지는 뭐 크게 뭐볼건 없는데, 자, 디귿본 쪽을 한번 와보실까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점유권. 자, 점유권은 중개 안 되게 쪽입니다. 도둑놈이 뭐 가져가면 저거 점유권, 이렇게 사실상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법적 물권이다 보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뭐 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점유권은 중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저 끝에 보시면 경매. 경매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알아서 할 거고, 거기도 소유권 넘어가는데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도 소유권 넘기는 사람이지만 중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박스에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징수 국가가 할 거요. 환매. 그렇죠? 여기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환매 그러면 여기는 바로 그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점유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 끝내요. 끝에 경매 공매 그다음에 환매 이런 것들을 한번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표현시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원래는 중개는 안 되겠죠. 유치권 피담보채권 있고,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공사대금 안 주니까 거기 점유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저 피담보채권하고 점유를 이전을 하면은 꼭 이전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넘긴다. 넘기는 거 되잖아요. 그럽니다. 건설회사가 돈을 못 받으니까 출신회사한테 넘긴다. 자,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쓸 건데 거기는 중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두 개를 한꺼번에 넘겨야 된대요. 이거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줄에 피담보채권. 자, 민법에서 유치권도 배울 거고요. 받을 돈. 그다음 이제 점유. 점유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 거기 꼭 있어야 됩니다. 공사대금 얼마나 밀려서 2억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점유. 등기를 못하니까 거기서 살아라 그럽니다. 점유. 점유는 계속 돼야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전. 거기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가 안 되고요. 뭐는 된다고요? 이전.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그냥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되네. 이전 나오면 어떡할까요? 또 되네. 유치권 성립이 되니? 또 그럴 겁니다. 자, 거기는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되고 양도는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게 합매권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선하는 거 알선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알선. 그 왔다 갔다가 사실행위요 법률행위요 그죠? 사실행위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의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다. 이렇게 정말 3요소니까 딱 세 개 교재도 떼놨습니다. 그것만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자, 가로 2번은 이제 중개 본질에서 이제 중개 대상은 자, 중개 대상인 그 중개 계약은 계약은 정말 법률행위 것 맞죠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청약과 승낙. 자, 이러니까 계약인 것 맞습니다. 중개 계약은 그입니다. 근데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거기 사실행위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 법률행위 그러면 X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1번은 그냥 너무 간단해서, 뭐, 거기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그리고, 자, 2번이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던, 바로, 아까 우리 칠판도 설명했던, 자, 중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고, 오르지 뭐라고요? 오르지 객관. 자, 아래서 두 번째 줄에 딱 객관이 보이네요. 객관적으로 보아. 거기 객관적으로 보아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게 19, 20, 20이래. 그리고 최근에 또 와가지고 객관적으로. 자, 오를 때 나왔습니다. 계속 틀리게 얘기하더니 뭐 주관적으로 보아. 그러더니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 이렇게 오른 문장이 최근에 또 시험 문제 나왔다. 올해 또 나올 것 같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누구 뭐 다른 사람 따질 거 없잖아.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할 거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오로지 객관이다 라고 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또 객관적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중개는 뭐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개 보실까? 중개 보면 몇 요소? 4요소 누가 찾아오고 보수 받고 그리고 밥 먹듯이 뭐를 해야 되냐고 중개 정말 저렇게 꼭지사게 보수를 빼먹거나 그죠 업을 빼먹거나 꼭 빼먹는 것도 딱 따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으라고요? 의뢰. 의뢰가 없으면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누가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와야 돼. 아주 문전성시 번호표를 아주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뢰를 받고요. 그다음 일정한 또 뭐를 받아야 됩니까? 보수. 자,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수수료 부르지 말고 이제 수수료 없어졌습니다. 싼티 난다고 보수를 바꿨습니다. 보수. 정말 그래서 바꾼 거고요. 보수. 자, 보수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중개를 꼭 뭘로 한다고요? 정말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어쨌든 허전하네, 짧네 그러면 딱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요거 업으로 하다 뒤통수 치려고 저것들이 아주 발악하니까 절대 안 틀릴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 뭐 직장이면 학생이면 토지만 땅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뢰는 맞아. 그리고 또 뭐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요? 보수. 근데 매일같이 중개는 하는데 보수를 안 받는다. 그럼 중개업이다? 아니다. 뭐 보수 안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 무등록도 보수를 받으려고 발악을 할 건데 그것도 초과 보수로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1페이지에 거기 있는 그 박스는 뭐 별로 뭐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 뭐 크게 안 봐도 되고요. 좀 안 봐도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중개를 근데 업 앞에다가 4번이라고 하면 우리는 4번이라고 따로 써볼까요? 4번. 자, 업 앞에 네 번째입니다.
자, 보수를 받고 뭘로요? 중계를 업으로. 자, 업으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업으로. 다른 교재는 이제 업으로 하면서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사요술하고 따로 떼가지고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도 뭐 회사가 사원들에게 거기도 근데 회사가 사원들한테 그러면 사원만 그랬으니까 사원이 많아도 여기는 중개 배틀을 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놓고 사원만 아니면 세종시에서 세종시 시민만 세종시장님이 그런 거 안 하겠지만 땅 중개 그리고 주택 중개해도 중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불특정 다수 아무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해야지 거기가 중개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이런 판례가 좀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고해서 정말 1번 판례가 우리 중개업 나오면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바로 판례가 1번. 먼저 특정인 대상 맞았고요. 근데 우연하다가 어쩌다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냐 합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뭐 TV 방송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중개사무소 많지 않았으니까 그 집에 가면 어디 방 나왔다. 다 거기서 소개받고 갔다는 겁니다. 나 먼저 일회성이 딱 그쳤습니다. 한 번 정도만 됩니다. 한 번만. 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나 여기는 한 번 일회성에 중개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사례를 받았대요. 보수를 받았대요. 매매 중개하고 전세 중개하고 보수 20만 원, 3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 번이니까 업이 아니잖아요. 딱 한 번.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중개 보수 받고 그리고 계약서 써줘도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만 안 하면 돼.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는 일회성. 거기 때문에 업이 아니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하여튼 저기 일회성. 그리고 중개업 아니다. 그냥 귀찮은 중개업 옆에다가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놈이 제일 중요해.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너무 막 심하게 파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만 더럽게 아픕니다. 한 문제 간단하게 나오니까 심하게 보기 없게 꼭 앞에만 치중하시고 저 뒤에 가면 막 책장 날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긴 별로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 공인조사 볼까요? 개업은 뭘로 했을까요? 여기는 사무소로.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도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한 20% 부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까 신고만 해라 중개업할 수 있었다. 자격증은 85년부터 자격증이 생겼었다는 겁니다. 61년부터는 신고만 하고도 잠시 중개업을 했었던 사람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뭐 마지막 하단 개업이 돌아가셨다. 그래야 이제 공인주사만 중개업하실 겁니다. 근데 자, 그런 소식은 아직 안 들 거고 뭐 재수 없으면 120살도 사니까 아주 오래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치매 예방도 해갖고 정말 아주 오래 사실 겁니다. 중개업하시는 분도 아주 오래 사십니다. 맨날 뭐 현장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맨날 공법 세법 바뀌니까 그죠? 치매 걸릴 시간이 없고 계십니다. 정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편안하신 분이 우울증 생기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뭐 뛰어내릴 생각도 없습니다. 아주 바빠 죽겠는데 뭔 생각이 있겠어요 여기입니다. 치매 정말 안 걸립니다. 치매 예방 좋습니다. 자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정의 보실까요? 자 먼저 이 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자격증 내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법 위에다가 공인중개사 자격 X 아까 우리 써놨던 것처럼 꼭 그거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떠낼 것 같아요. 최근에 바로 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나중에 명칭에서도 부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쓴다 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냥 사무소에다가 꼭 밑줄을 해놓으실까요? 그 사무소 갖고 개업했다고 그리고 뭘로? 등록으로. 자, 등록에다가 꼭 밑줄이니까 신호등 여기다 개인 또 인간에 거기다가 신고네 허가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네 등록이네 지금 등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건만 갖추면 그 누구한테도 등록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봐 이제 등록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됐건 법무사가 됐건 대통령 할아버님도 아예 안 됩니다. 자격증 있어야 등록을 해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가로 2번에 이제 공인주사 자격증 없다는 소리가 3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입니다. 법인, 회사로 등록하는 경우는 퍼센트가 나왔는데 1%밖에 안 되고요. 100집에서 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 99%. 다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할 건데, 자, 세 번째, 지금은 안 나오는데 0%인데 왕년에 중개업을 하셨던 분. 법 아래다가 부칙으로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공인중개사 대에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칙. 거기다 부칙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을까.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얘기입니다.
그 부칙 아래다가 자격증 X. 그러니까 저기 용문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소설 써라고 합니다. 부칙 있는데 그 사람 자격증 있니? 그럽니다. 없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험장만 갔다 오시고 공인중개사 하게 됩니다. 꼭 이 법인지 저 법인지 봐야 되고 뭐 밥 먹듯이가 나오고 뭐 중개업이 나오고 등록이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됩니다. 장롱 속에다가 거의 매셔놨습니다. 아주 천년만년 물려주려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이 뭐 외국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에다가 외국법 X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꼭 나온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오려 계속 더 내고 있네 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로 취득한 자 뭐 합격하여 그런 것들은 우리 법전에는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꼭 멈추라는 겁니다. 영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록이 있다 없다? 없다. 사무소 사자 시옷자도 옆에 근처도 없습니다. 장롱 속에다가 거의 몇셔놨다. 운전면허도 장롱 면허 많이 계시잖아요. 장롱 속에 자격증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자격만 취득한 사람 합격 점수 60점 이상 받으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속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하고 올해도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될 거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거기 가로 보실까요?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 요 가로를 가지고 정말 시험문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거푸 계속 포함인가 제외인가 냈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장 바꿔서 소속도 자 여기 임원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법인 네,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소속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거기 포함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가로는 잘 안 보잖아요. 시험장도 똑같이 그렇게 나올 건데, 포함, 제외 X. 그리고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 이다 아니다, 이다. 이다가 맞지 아니다는 X. 여기 말고는 시험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수행 못 한다 그러면 다 알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으로 뭐다고요? 수행 강한 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다해 사장님은 필요 없어 소속만 있으면 돼야겠습니다. 사무소 정말 맡겨놓고 나는 건축어 다른 자격증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수행하거나 뭐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보조하는 사람이 소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무교육 받는다. 뭐 빡센 교육 받는다. 얘도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연수교육 2년마다 2년 전연하면서 연수교육 받을 겁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도 맞고 교육은 한 문제가 또 나오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개보조. 우리도 정말 사무소 가면 저 보조원밖에 안 됩니다. 맨날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아주 자격증 없다고 더럽게 무시하고 손님도 그냥 째려보고 말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보조 무시가요. 뭐가 아닌지 공인중개사가 아닌지 그러니까 요 문장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빼면 저기 소속과 완전 똑같아집니다. 반드시 뭐가 아닌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그리고 누구한테 소속하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하여 그리고 중개도 사물이다. 항상 뭐만 한다고요? 현장 안내.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아니면 무슨 운전기사 부리듯 씁니다. 현장만 갔다 와라. 그리고 마스크 딱 씌워놨으니까 말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커피 타고 뭐만 한다고요? 청소. 계약서 쓰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모르니까 저 사람 써도 되나 봐. 지금은 일반인들이 다 압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에다가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얘 이랬대요 하면 이제 3학년 3반 받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1학년 1반 청송교도소 이제 같이 갑니다. 학년반반 다릅니다. 큰일 나요. 그다음 옆에 볼까요? 중개업 관련된 여기다가 단순한 업무를 수행이 막 나올지 모릅니다. 뭐요? 보조.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꼭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보조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수행 X. 자 이러면 다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바로 중개 보조원. 정말 할 일만 해야지 절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수행 못한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리가서 작성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커피 따고 청소, 운전 이거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3페이지에서 문제가 정말 좋은 게 바로 용어.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도 참 괜찮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옳은 거, 옳은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렵고.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 공인중개사 보실까? 공인중개사 A는 정말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28회 때. 그리고 외국법에 따라서, 무슨 또 외국법이 나오는데 저기 미국법, 일본법. 미국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 못 써먹어 게임입니다. 뭘 외국법으로 국내법이라고 하니까 게임입니다. 외국법으로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리고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그래 제외한다 그래야 됩니다. 못 써먹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한국말 뭐 영어로 그럼 중접할 거요 그럴 겁니다.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도 그랬잖아요. 그럽니다. 그럼 무상도 중개업인가 봐. 그럽니다. 밥 먹듯이 꼭 앞에 뭐 받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2번 보실까요? 저렇게 유무에 관계없이 이런 문장 안 썼다는 겁니다.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에 의하여 출발은 잘 나왔죠. 근데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그러면 무상도 보수 유무니까 무상도 그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보수를 받고 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다. 거기를 소설처럼 바꿔놨잖아요. 보수를 바꿔 그랬지. 뭔 유무에 관계없이 누가 그랬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다 아니다. 정말 나왔네요. 이제 단골 문제 3번. 개업 공유사인.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왔다가 3번부터 이제 많이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영어 문제 맞추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밖에 안 됐어요. 법인의 사원으로서. 그리고 해석하다가 아주 세월레월 다 갔대요.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래요. 이다 아니다? 이다. 그죠? 포함하니까 이다지. 여기는 아니다. X입니다. 뭘 뺐냐고 제외냐고. 아니요.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3번에서 많이 헷갈렸다. 출전들이 앞에다가 미끼 딱 던져놨다는 겁니다. 요거 물어라 그랬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까요. 중개 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벌써 앞에가 뭐가 허전하고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3번, 4번에서 이제 3번은 잘 피해왔는데 4번 여기 있네. 또 여기다 콕 찌르고 거기 대부분 도망가셨어요. 공포 풀로 잽싸게 가셨습니다. 나오면 337 박수 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저 요거 아주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지금 뭐 빼먹었는데 보이질 않잖아요. 자 소속된 그리고 공인중개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로서 그래놨습니다. 아주 답을 확실하게 알려주네. 공인 중개사로서 그리고 개업 공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 두 군데가 틀렸다는 겁니다. 앞에 뭐가 빠졌다고요?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입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 아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그래야 됩니다. 완전히 엉뚱한 지문이 4번이 가장 엉뚱한 지문이고 황당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완전 틀렸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5번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요게 이제 주관적으로 보아 이렇게 계속 19, 20, 20이래 연구부 그렇게 나왔었다가 한 번도 안 냈었다가 28일 때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5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괜히 문장만 길게 써놨다는 겁니다.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관적으로 보아 맨날 그렇게 쉬운 문제가 19, 20, 21에 연구부 세 번은 꼭 그 문장으로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맞네. 그리고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그리고 중개행위를 위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맞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장만 괜히 그냥 친절하게 써준 것 같은데 시간 빼앗으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맞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5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꼭 이런 식으로 네, 시간도 빼앗으려고 답은 저 뒤에다가 두고 문제는 아주 어렵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출제원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다 보니까 아주 우리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자,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페이지에 정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개대상물에서 나올 건데 이런 것들 이제 반드시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나오니까 바로 이제 중개대상물 이제 뒤쪽에 자, 중개상물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여기도 별표 3개 자, 영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중개대상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내용을 한번 잘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한번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좀 어려운 것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아주 복잡하게 좀 돼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내용만 보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 여기도 이제 한 문제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중요해요. 자, 중개대상물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중개대상물 삼는 물건
정말 요건 안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와. 근데 한 문제만 내라 그럼 용어 빼버리고 요건 낼 정도로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자, 가끔씩 막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 요 토지가 정말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공간인데 토지 가장 중요한 토지가 중개 대상물. 그래서 토지가 이제 중개상물입니다. 그리고 뭐 지표면 외에 지중 그리고 뭐 지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토지는 토지의 일부가, 요 토지의 일부가 뭐 등록 거친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의 일부도 중개 대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요거 번지수를 잘못 가시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틀린 답이 된다는 겁니다. 매매 안 돼. 그렇죠. 매매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 돼요 안 돼요? 돼요. 얼마든지 요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는 중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중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상권도 당연히 되잖아요. 자 먼저 지상권. 지상권 이제 토지 위에다가 자 위상자니까 갖는 고지가 바로 뭐 지상권 당연히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토지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한 100평대입니다. 근데 이제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은 요 100평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 그렇죠. 20평만 이렇게 20평만 필요하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료 받고 이렇게 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병은 병도 마찬가지래요. 한 50평만 필요하대요. 나는 다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충분히 문제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일부가 중개돼요 안 돼요? 돼요. 요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부는 뭐라고 합니까?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그럽니다. 자 임차권도 남의 땅을 빌려 써요. 근데 지상권은 등기가 그러니까 요거 합의 외에 반드시 합의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등기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등기. 자, 등기까지 했을 때, 요 등기까지 했을 때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상권. 자, 등기까지 된 게 바로 지상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가 되니까 갖고 말고 그럽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겠지만 어디 있다고요? 을구. 이렇게 을구에 보면은 바로 지상권자는 을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물의 목적이 수목인지 건물인지 그리고 공작물인지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30년인지 50년인지 아니면 연구인지 이런 것들도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료 이런 게 나와 있을 겁니다. 등기까지 해서 이제 되는 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상권에서는 기간을, 요 기간을, 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축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단축시키면 이게 바로 이제 거래사고라는 겁니다. 안 돼. 등기 자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건물, 자, 건물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건물 말고 이제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저기 창고 같은 거, 가설 건축물 같은 거, 공작물 그리고 수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상물의 목적물은 생각해 보시면 몇 개다? 세 개다. 자, 물론 이제 거의 한 95%는 다 건물일 거고. 그리고 공작물도 좀 있긴 하겠지만 수목은 거의 별로 없고 계십니다. 등기까지 되기는 어려우니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목이 있을 건데 건물은 또 견고하냐 안 하냐, 이렇게 견고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럼 견고는 뭐래요?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석조, 석회조, 연하조. 자, 이러면서 근데 쓰고 있자니까 이거 등까지 써놨습니다. 등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은 다 견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목조입니다. 초가집도 아니고 목조입니다. 목조. 이런 게 바로 견고하지 않다. 견고하지 않는 건물. 저기 강원도나 가면 볼 수 있는 목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견고하지 않다고 합니다. 경관 건물은 최소한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강행 규정이니까 입니다. 저 건물을 그냥 30년도 안 쓰고 버릴 거예요? 입니다. 그게 휴지냐 그럴 겁니다. 쓰레기통 들어가냐고 입니다. 경관과 얼마라고요? 최소한 30년.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잘못 설정하고 갚아보라고 합의를 받았다고 저기 중개사무소에서 20년만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써 그게 사고 쳤다는 겁니다. 무효는 아닌데 최단 기간으로 갈 거예요. 국가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강행규정 위반해서 그거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 거래사고 친다고. 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0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30년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책임 다 져야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과하지 않으면 얼마래요? 반토막. 얼마요? 15년.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목조라고 하더라도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15년. 10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공작물 생각나고 5년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얼마? 최소한 15년. 뭐 30년, 300년도 괜찮은데 일단 여기는 15년, 최소한 15년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작물 이렇게 창고 같은 거, 저기 주차장 같은 거, 창고 등은 얼마라고요? 요 놈은
5년. 5년. 요 공작물 다 아무리 짧아도 최소 얼마라고요? 5년. 강행규정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요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합의가 없고 확인해도 거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요거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목은 요것도 경고 안 경고 따질 건가요? 그런 거 없어가 됩니다. 수목은 얼마라고요? 항상 요거는 항상 30년, 항상 30년 이상을 설정을 아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목적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물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대요? 자, 그때 이제, 자, 그럼 이제 최단기간으로 이제 거기는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구조나 종류나 이런 게 아예 없으면 15년으로 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기간이 없다 그러면 최단기간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뭐 아예 아무것도 안 정했다 그러면 15년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지역권만, 우리 전세권은 많이 하니까요. 지역권. 자, 지역권은 바로 지역권은 토지가, 사람이 아닙니다. 토지가 편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토지가 뭐를 받는다고요? 편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여기는 지역권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권은 여기서 이제 건물 등을 뭐 한다고요? 소유. 딱 한마디는 생각하셨습니다. 소유. 소유하는 권리지 건물을 사용한다. 그건 전세권이다. 그랬다. 이건 아예 건물을 지을 거니까. 지상권자가 지을 거니까 소유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여기 입체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땅하고 그리고 건물하고 소유권자가 달러, 아예 달러 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끝나면 건물 사가라, 건물 팔아라, 매수 청구하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역권에서 이제 도로 이렇게 쓸 거고요. 도로. 자, 그럼 이제 앞땅은 괜찮은데 A땅은 괜찮은데 B땅이 정말 큰일 났다. 뒤에 보니까 뒤에도 통로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유, 다 갇혔다. 뭔 땅이다? 맹지다. 뭐 사람도 아유, 눈을 못 보면 맹인 거잖아요. 땅도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이제 눈이나 다름없으니까 연예인 뭐다? 앞날이 캄캄한 땅. 그죠? 이게 바로 맹지. 이게 맹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맹지가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여기입니다. 도로를 확보해야지 뭐 3m 이상 도로 접한 거 없으니까 건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저 여기도 아예 안 된다는 뭐 타잔처럼 뭐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도로를 이제 확보하게 될 건데 갑하고 이제 우리 있을 겁니다. 소유권자. 그럼 이제 하나는 승역지, 이제 땅이 두 개니까 승역지. 그리고 하나는 뭐라고요? 요역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땅 두 개가 땅과 땅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땅하고 땅이 편익을 주고 받는 거지 사람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관련 있는 것은 인여권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역권은 달려 이거 토지역입니다. 그래서 승역지 그리고 요역지. 그러면 지역권 설정을 승낙을 해주는 토지가 뭐고요? 승역지고.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얘가 승역지요, 얘가 요역지요, 그것부터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등기하겠니?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놈은 이제 지역권 설정이 뭐하다고요? 필요하다고. 아주 앞날이 캄캄한 토지, 아쉬운 토지. 요게 바로 요역지. 그러면 앞에 있는 요 A땅이 요게 승역지래요? 아니면 요게 요역지래요? 요게? 그죠? 도로 다녀오라. 요게 뭐라고요? 승역지. 승낙해주니까. 그러니까 요게 A땅이 바로 뭐라고요? 갑땅이 바로 이게 승역지. 그리고 얘는 뭐라요? 그죠? 도로 엄청나게 필요한, 그죠? 요. 그죠? 필요한 토지. 그래서 요 토지가 뭐다? 뒤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토지가 뭐라고요? 맹지, 앞날이 좀 캄캄한 토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B가,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가 바로 뭐다? 요역지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도 괜히 또 사용 승낙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등기 안 돼 있다. 다니기는 한다. 도로도 있다. 그런 것들은 지역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헷갈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도 등기 안 하고 아주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저건 남의 땅 빌려다가 임차권도 건물 지어요. 근데 그건 지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 안 하는 거 임차권이요. 매매되면 다 임대차 깨뜨려 게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승낙서 지역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떠들어 보면 다 바로 승역지, 요역지 어디이고 그 다음에 주인 누구고 다 나온다는 겁니다. 기간도 나오고 사용료가 있으면 사용료도 다 나온다는 겁니다. 다 나온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물건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등기법 배우는 게 여기다가 등기 어디다 갈 거요. 꼭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필수하고 이면은 또 뭐니 하면서 이제 반드시 들어갈 거 안 들어가도 되는 거. 그런 거 꼭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설명해야지. 법무사만 불러다가 설명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를 갖고 합격했냐 막 그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쪽만 등기를 하면 나중에 한 땅은 이제 촉탁으로 등기해. 이러면 되니까 한 땅에만 합니다. 어느 땅에도 안 돼요. 승용지하고 유역지 중에서. 저번에도 배웠는데 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한 물건이니까 제한 뭐라고요? 제한되는 토지. 바로 제한되는 토지. 제한되는 토지니까 제한되는 토지가 어느 땅이래요? 그러니까 유역지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등기 그러면 이제 한정치산에 취급합니다. 여기 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 등기한다, 난다? 안 한다. 두 군데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승역지. 그러니까 요 승역지에다가 이제 등기청구는 어디라고요? 자,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또 관할도 다르면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난리도 나버릴 겁니다. 뭐라고요? 등기는 바로 어디? 승역지. 승역지입니다. 요 승역지 땅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땅에다가 등기는 여기 땅에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서류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이 땅이라는 거 알아. 그리고 둘이 합의 봤다는 거 알아. 여기다가 등기 안 해야겠다. 등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우리 요역지는, 자, 요역지는 일부가 된다 안 된다. 자꾸 일부 물어봤으니까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인 또 여기만 통로 필요하니까 요역지도 여기만 편익을 받으면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고요. 뭐라고요? 전부가 다 편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보셨던 승역지는 일부도 그냥 뭐 전부 다 내준 사람 없을 겁니다. 땅 줘버리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요? 대부분 다 일부 거기입니다. 4m만 필요해. 4m, 2m 이러면서 해줄 겁니다. 그냥 일부. 그리고 전부도 물론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지역권에서 정말 자주 물어보는 것은, 그죠? 우리 꼭 담보물권의 부정성, 뭐 수반성, 그 다음에 부정성,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 땅 팔면 따라가고, 권리를 따라가니까 수반성이나 부정성, 이런 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게 지역권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수반성, 부정성,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도로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요역지 소유권자가 요걸 독점할 수 있다 없다. 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점할 수 있다 없다. 독점.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승역지 소유권자가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뭐, 그죠? 같이, 사이좋게 요거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독점하고 있으면 계약 파기 들어갑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우리 보통 이제 물권이면은 지상권에서는 안 그렇죠. 지상권이면 여기 이제 지상권 설정하면은 소유권을 제한시키니까 소유권자가 뭐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정말 독점하는데 여기는 독점할 수 있다 없다? 독점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써야 됩니다.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용을 막 배제하고 여기다가 엉뚱한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반환 청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사이좋게 같이 써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전세권은 이제 다 하니까 요 정도.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심하실 게 이제 토지에서 대토권.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대토권. 자, 우리 교재 나중에 볼 건데 토지로 대신한다는 대토권은 중개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아주 매년 시험 문제, 이제 단골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토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토지로 대신한다는데 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나중에 땅으로 대신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토 많이 한다고 합니다. A농지 팔고 B농지 사고 그걸 대토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토권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토권 받을 사람은 값만 받아야 되는데 건험이 자꾸 굴러다니면 이게 좋아지는 땅이다 보니까 특지 개발 지구니까 좋아지겠잖아요. 막 건물도 들어오겠잖아요. 이마 밀어버리고 이러니까 중개선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으로도 맞습니다. 증서 중개로. 자, 이 정도로 처벌 받으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인 없다는 무주의 토지는, 무주의 토지는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주인 없다는 토지가 점유취득시효가 될까 안 될까요? 뭐 시험 끝나고 나면 20년 동안 점유해야지 전국에 있는 땅을 막 돌고 다니면서 점유하고 계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입니다. 뭐 소유 의사 그거 없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업. 자, 그러면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아, 이거 살 사람도 없겠지만, 그거 중개하고 있으면 사기치는 겁니다.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죄 토지.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토지 밑에 광물이 있다는 겁니다. 광물. 광물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호락지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호락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강이 있고 그럴 건데 수면 밑으로 똑 떨어져가지고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게 이제 절토라고 합니다. 수면 밑으로 잠겨가지고 원래 여기가 원래는 땅이었었는데 수면 밑으로 아예 잠긴 토지. 이런 게 이제 포락지일 건데 포락지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중개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뒤에 판례 보게 되면 그러면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요거 이제 절토로 해서 똑 떨어져서 자, 여기서는 절토로 해서 중개가 안 된다고 할 건데 무성하게 다시 흙이 쌓이고 물은 쭉 빠지고 이제 물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토된 별로목을 다 물어봅니다. 성토된 포락지는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된다. 또 귀가 얇으셔가지고 또 약쟁이한테 또 넘어가셨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아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그죠? 남편한테만 속으면 됐지 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중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왔다는 겁니다. 포락지 우리 법령에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놈 하천이라고. 하천이라고 바다 뭐 빈지 이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 안 되는데 성토가 돼도 무성하게 혹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써먹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여기는 아예 중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소리에 그냥 그죠? 아예 속인다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포락지는 한 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라고 했구만. 해병만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합니다. 흥국이 저기 흥국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현빈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흥국이 아저씨 거기 다 가던 그래도 해병입니다. 해병 아니 같이 보여도 해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예 그냥 그죠? 성토 된다고 해도 여기도 계속 하천입니다. 한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 하천은 중개가 안 된다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안 돼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건물은 정말 우리 토지하고 건물에서 이제 요즘은 이목도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건물, 건물 이제 첫 번째 건축법에도 건축법에도 나오긴 나올 건데 건축법상 건물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붕. 근데 여기다 지붕 또는 그럴까요? 지붕 과가 맞을까요? 지붕 과. 그러니까 이미 주택발사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또는 해가지고 우리 시험하고 가장 유사합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직 공법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또는 비바람 막아주고 뚜껑은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집이 아닙니다. 지붕과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벽하고 그 다음에 기둥은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선택. 그러니까 요건 선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예 비바람 막아줄 뭐는 써야 되고 반드시 요 지붕은 반드시 열려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붕. 그럼 이제 공작물이 그쪽입니다. 지붕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근데 옆에 있는 기둥. 그리고 뭐는요? 벽. 근데 정말 기둥 없어도 내력벽. 벽으로 하중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완벽한 건물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겠지만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들면 되지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선택.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들은 열지면 안 되고 옆에 있는 것들은 바로 선택. 요 선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장래 건물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장래 건물에서 이제 여기가 입주권, 분양권. 뭐 당연히 뭐 장래 건물 3년 후에 건물 이런 것도 중개가 되겠지만 근데 첫 번째 입주권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뭐 당첨됐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입니다. 그냥 여기는 입주 예정자로 설명 다 줍니다. 입주 예정자로 통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예정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정자가 그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위가 옵니다. 저기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도 지위 이런 거 나오더만 그입니다. 근데 요건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청약 저 청약 통장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중개 대상 자체가 아니랍니다. 당첨도 안 됐고 동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분양권. 자, 분양권은 분리해서 뭐를 받았다고? 양도 분양권 양도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아직은 건물이 없는데 동이나 그리고 뭐를요? 호수를 한 3년 후에 2년 후에 동호수 지정 받았으니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동호수가 지정돼 있으면 근데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2년 후 건물 한 2년 동안 지으니까 후에 입주할 건데
자, 이미 동호수를 지정받았다는 겁니다. 사업조차하고 저기 삼성의 레미안하고 계약 체결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건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분양권 안 된다. 자꾸 된다고 하니까 입주권 된다. 입주권 된다 그러신 분은 저기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3학년 3반에 아주 입학시켜드립니다. 몸에 좋은 콩밥을 3년 동안 먹여드립니다. 무료로 개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분양 가능한,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분양 가능, 이렇게 분양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이제 당첨된 거 없지만, 동호수 받은 건 없지만, 이미 분양 가능한 건물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확실하구만. 그죠? 요거 중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중개? 된다. 된다. 자, 왜요 그러지 말고, 왜요는 일본놈 요라고 했습니다. 판사님 그냥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기입니다. 집어 묻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 정착물 중에서 이제 민법에서 많이 배웠던 농작물, 그리고 명인방법 같은 미불의 과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또 농작물이 많이 안 나왔었고요. 농작물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실게. 요건 중개가 안 된다는 거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입니다. 중개 안 된다. 괜히 또 법령선생은 뭐 다른 소리 하던데요. 해갖고 저기 민법 교수님한테 그냥 싼 붙이면 안 됩니다. 정말 예전에 한번 다른 학원에서 한번 끌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안 되고. 그죠? 여기는 소유권은 그냥 인정돼요. 이렇게 소유권.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소유권은 인정되고. 그러니까 민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써놨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바로 인정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경작자. 뭐 이제 성숙 단계 와야 되겠지만 누구한테요? 경작자. 그냥 씨만 뿌리면 안 될 거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중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토지니 건물이니 나무니 아니니까. 농작물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민법상으로 소유권만 그냥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정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민법을 부정하는 거 아닌데, 중개, 우리가 배운 거 지금 중개입니다. 중개는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이제 명인 방법을,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명인 방법입니다. 명인 방법을, 그리고 갖춘, 여기 이제 갖춘, 그리고 미분리. 따지 않는 나무의 과실, 과일 열매를 과실. 저기 잘못됐다 그런 거 말고 계십니다. 요거 과실,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된다. 자, 수목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목은 뭐 수목의 집장이 되니까 수목은 중개가 된다, 된다. 요거 된다.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무에 뭐 여기 미분리 과실이니까 사과 나무 열매. 그리고 여기 막 뭐 배나무 열매, 그리고 뭐 감나무의 감 열매, 이 나무 말고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 이런 열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무슨 뽕잎도 나옵니다. 뭐 상엽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무는 몰라도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 이제 뭐 돌다, 그리고 도로에 포장, 광고다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별로 이제 중요하게 많이 안 보는데. 자, 세 번째. 자, 임목부터는, 여기 좀 어려운데 요즘은 임목부터는 거의 시험 문제감으로 잘 안 나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갑의 토지에, 요거 이제 갑의 토지에 누가요? 을이입니다. 을이. 자, 먼저 수목을, 등기 안 하면 그냥 수목입니다. 수목인데, 자, 먼저 첫 번째 항상 봤을 때 우리 임목은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등록. 요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군에서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시군 구. 자, 구도 들어갑니다. 자, 일부 교재가 이제 자, 군이 막 저 구가 빠진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바뀐 거 모르는 겁니다. 구도 들어갑니다. 구. 그리고 먼저 등록을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다가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럼 임목등록 원부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뭐까지 한 나무 등기.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한 나무는 수목. 자, 수목이면은 나중에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건 부합으로 들어갑니다. 부합. 그럼 나중에 병이 낙찰을 받으면 이것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낙찰 받으면 누구 거라고요? 을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누구 거라고요? 낙찰자. 그러니까 여기는 을의 것도 누구요? 낙찰 받은 금액으로 요 수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뭐요? 요 나무도 소유권 주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낙찰 받아서 부합해 오잖아요. 토지하고, 그죠? 아예 나무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다. 부합.
그죠? 부착돼서 합체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개로 봐버립니다. 니가 없어 그럽니다. 없어 그럽니다. 낙찰받게 되면 바로 병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토지도 나무도 같이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등기까지 해놓으면 그럼 이제 요 등기가 돼 있는 게 바로 임목. 자, 그러면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등기 사항 그리고 자, 증명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표제부, 정말 표제부 나온다는 겁니다. 토지 등기상 증명서 따로 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물 이제 나올 겁니다. 표제부, 임목의 수량, 수령 모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 그리고 올구에는 요즘 잘 안 내서 이제 거의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임목의 제한물권도 임목 등기상 증명서에 모두 나온다는 겁니다. 나무도 담보가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막 10만원, 100만원 그러면 수천구루니까 오히려 건물보다도 담보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임목도, 임목이 돼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 수목은 30년 간다고 했습니다. 30년을 치료받고 참아야 돼 2년 전년 욕할 준비, 치료가 2년분 밀리면 나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하고 광업.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의 중개 안 하죠. 거의 중개 안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인 설명서 네 번째 있는데 아예 시험문제 거의 내질 않습니다. 막 공법도 적용 안 돼.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먼저 첫 번째 토지나 이렇게 건물을 먼저 합법하겠죠. 토지나 건물. 그리고 건물 지어놓고 이제 나중에 기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럼 이제 주인이 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아주 등기가 독특합니다. 근데 몇 개월을 맞춰서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우리 보통 저당권 설정 등기는 돈을 빌려 쓰는 등기인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저당권. 왜냐하면 공장재단의 소유권하고 저당권 두 개 권리밖에 없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법에서 몇 개월 이내 하라고 했대요. 이런 개월수는 꼭 바꿔볼 것 같은데 한 번도 거의 안 바꿔봤습니다. 6개월일까요? 12개월일까요? 10월일까요? 10월. 10월입니다. 요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요?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요거는 그냥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월. 10월. 자,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기계, 정말 우리가 아예 모르는 아주 수많은 기계가, 그리고 차량, 그리고 뭐 선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건데 다 확보하고 나서 10개월로 확보하겠지, 이게입니다. 10개월 이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유효. 근데 만약에 기계고 뭐고, 여기 이제 기계 등인데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등기인데 기계 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 요거 무효. 무효면 다시 등기해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등기 못 넘어가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우리 개업공사가 이거 수십억 정도, 이거 수백억, 수천억도 갑니다. 워낙 크니까. 그리고 기계요 하나에 막 몇 억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대형 사고 친다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아주 소름 돋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 먼저 토지나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 요건 이제 거의 안 나왔었는데 토지나 건물이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재단에 속했다. 그렇게 속하였다. 이렇게 속했다. 요 속했다는 것은 표제부에 있을까요? 속했다는 게 권리니까 권리가 가능해서 가는 쪽은 표제부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갑굴구 저 사항란일까요? 얘기입니다. 속하였다는 것은 표제부 쪽이 아니라 갑구나 그리고 어디 을구. 그럼 요걸 해당구 또는 상당구라고 합니다. 해당구나. 여기는 거의 안 내봤고요. 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하는 구입니다. 자, 구 표제부 말고 상당하는 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확인 잘해라. 요거 확인 잘해라. 그리고 뭐 토지 건물 있을 거고 기계도 있을 거고 확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 요거 꼭 10개월 이내에 무슨 등기에다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짜 분명히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어째 저당권 기계 같은 등기는 없냐? 요거 무효. 10개월 지났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등기합시다. 등기 조건으로 잔금을 치러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요. 좀 이따 기초문제 보고 교재 점검해보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저기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조금 가니까, 거기는 간단하게 가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보겠습니다.